무슨 트리가 이렇게 커? 어이, 뭐, 한도 끝도 없이 크네. 하이. Could I get 2 boxes of apple turnovers, please? Yeah, there's none out there. Thanks so much. I appreciate it. 봐봐. 아, 너무 귀엽다. 새로 오픈을 해가지고 와봤어요. Thank you so much. Lately I've come to realize that I can't see it in your eyes. So it's true. I'm so glad you feel it too. Nothing to hide but falling in love. To me it's perfectly clear. Falling in love.아우 지겨워 지금 네 번째 마트가 네 번째 로컬 마트까지 이게 다 돌아줘야 된다고 이게 Thank you. 이게 한인마트 로컬마트 또 우유 사는 마트 뭐 죄다 돌아줘야 돼. 아 맛있는 냄새 난다. 배고프다. 아 이거 맛있어. 여러분 지금 저희 집이 지금 난리도 아니야. 응? 난리도 아니야 지금. Look at this. 그나마 지금 좀 비어있는 게 오늘 하루 종일 빨래 돌리고 막 예 그러고 있어가지고 조금씩 이제 비우고 있어요. 정리하면서. 그 와중에 또 한국에서 사온 거 여기 요 안에 그 다음에 이제 오자마자 냉동고에 들어가 있는 제품도 있고 막 그런데다가 플러스 오늘 또 이렇게 그냥 코스코부터 온갖 마트 죄다 쓸어 와가지고 이거 뭐 이거 여기 너무 많아가지고 다 할 수가 없어서 뭘 이렇게 샀냐 뭘 없거든요 제가 지금. 예 지금 현재 냉장고가 이 모양이에요 가지고 가기 전에 싹 비우고 청소까지 딱 하고 갔기 때문에 냉장고에 빨리 채워놔야 돼가지고 일단 요거는 제가 장바구니 장면을 좀 많이 찍기도 했고 좀 이게 중복되는 게 많다 보니까 요번에는 요거는 장바구니 장면으로 우리 퉁쳐요 여러분. 빨리 정리하고 예, 합시다. Eggnog, gin and tonic make Yuletide gay and jolly. Same procedure every year. I just can't get enough. I drink till Rudolph reappears. A toast to him that I don't care.
best day of the year. Come fly with me now, Rudy. I'm wounded. 여러분! 어제 이걸 했어야 됐었는데 사실 초반에 조금 찍었어요. 찍었다가 저녁밥도 먹어야 되고 피곤도 하고 정리도 아직 다 못 끝냈고 조명도 너무 안 좋았어요. 어제 하루 종일 꾸리꾸리 하다가 저녁부터 막 눈이 막 어마어마하게 뭔가 해가지고 막 니리기리 해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피곤도 하고 어쩌고 하니까 안 해! 내일 해! 이랬는데 다행히 오늘은 또 해가 엄청 쨍쨍 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공수해온 거 엄청 많아요. 그리고 자잘자잘한 거는 최대한 좀 자제하고 좀 굵직한 거 그런 거 위주로 할 봅시다 일단. 자 먼저 쌀. 제가 그 작년에 쌀을 몇 가지 공수해 오면서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진짜 많은 여러분께서 나만의 비장의 그런 꿀쌀 팁 맛있는 쌀 종류 이거를 엄청 많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야 되는데 해외 카드를 안 받는 사이트도 있고 최대한 3kg 이하의 소포장 위주로 좀 살려고 했기 때문에 알려주신 쌀들을 못 샀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먹으려고 이제 최대한 그때도 3kg 이하를 고르려고 했더니 그때 없었어. 그때 마트에 없었는지 뭐에 없었는지 아무튼 없어가지고 그럼 어차피 뭐 이 중에 한 4분의 1은 먹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4kg를 찾아서 샀던 건데 왕실 진상답에서 생산한 자채쌀 굉장히 쌀 알이 막 동글동글하고 이거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니구나 상이구나. 아무튼 품종은 진상 그리고 원산지는 여주시인데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요거랑 이거 기억나세요? 작년에 제가 한국에서 수양미 너무 맛있게 먹었잖아요. 이렇게 막 구수한 맛 난다고 그때 그 많은 여러분께서 수양미가 골든퀸 3호였나? 응, 그 품종이라고 하셔서 엄청 추천을 많이 해주셨어요. 칭찬도 받았어. 좋은 거 잘 골랐다고. 소포장이어서 얼떨결에 이걸 골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맛있는 쌀이었어요. 저 너무 많은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셨는데 마침 갔을 때 또 있더라고요. 이번 거는 수양미는 아니고 그냥 골든퀸이에요. 이렇게 햅쌀 국내산 해가지고 이거 2kg짜리 그죠 수양미도 하나 사왔어요. 해외에서 쌀을 어떻게 수입하나요? 제가 더보기에 링크 해놓을게요. 개인적인 용도로 먹는 용도로 신고하면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영문 웹사이트 여기 연결해놓을게요. 링크 여러분 1+1을 하더라고 세상에. 롯데마트에서 아니 내가 여태까지 편의점에 이 죽을 위하여 얼마나 매출을 많이 올려줬는데 세상에 롯데마트에서 1+1을 하더라고. 전부입니다. 박스방이 한 10개 사 이러는 거를 너무 무겁기도 하고 사실 제가 집에서 만들 수도 있고 근데 그냥 너무 좋았어. 한국은 진짜 너무 이런 게 잘 돼 있더라고. 모든 게 이렇게 데워서 먹을 수 있는 거. 그런데 이제 맛있어요. 전복죽은 되게 다양하게 있었어요. 브랜드별로 전복죽, 뭐 전복 무슨 버섯죽, 전복 뭔죽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장을 너무 좋아해서 전복 내장죽 완취! 이번에 제가 홈쇼핑으로 뭘 샀을지 너무 궁금해하셨어요. 많은 분들께서. 왜냐면 배경으로 홈쇼핑을 늘 틀어놓고 있었으니까. 이번에 이제 한국 두 번째 왔으니까 좀 알았어. 홈쇼핑은 너무 대량으로 사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뭘 사도 막 최소 6개월치 좀 할인이 크다 그러면 12개월 어떤 건 막 16, 18개월도 있어. 그럼 너무 많이 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아낸 게 홈쇼핑으로 정보를 입수를 해.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제 무슨 뭐 지마켓이나 쿠팡이나 이제 이런 데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는 좋더라고. 그리고 요번에 제가 이제 새로 눈을 뜬 게 효소를 효소를 뭐 인스타에도 그렇고 유튜브에도 그렇고 되게 막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막 궁금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많이 먹을 때 많이 먹을 때 완벽하게 좀 소화 좀 잘 돼주고 약간 그런 거에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홈쇼핑에서 설명을 많이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무슨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뭐 음식물을 잘 소화를 해주기 때문에 화장실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숙변 제거에도 좋고 뭐에도 좋고 뭐 항상 좋은 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신기해서 그러면 한번 추라이를 해봐서 몸에 좀 잘 맞고 제가 만족스럽다 싶으면 좀 종류별로 사보자 해가지고 처음에 추라이한 게 요 지금 비타민 마을에서 온 곡물 효소,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들어있는 거더라고. 저 해봤더니 너무 잘 맞더라고.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이게 느껴져요, 변화가. 밤에 약간 야식을 먹었거나 했을 때 되게 자주 먹었잖아요, 또 한국에서는. 그랬을 때 다음날에 속이 더부룩하지도 않고 확실히 뭔가 얘가 좀 소화를 잘 시켜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이 먹을수록 효소가 줄어든대요. 몸에 효소 어쩌고. 그러니까 그거 홈쇼핑에서 배웠어. 곡물 효소 프로바이오틱스 와 치유! 요게 마음에 들어서 다음에
구입해본 게 이거나 홈쇼핑 보고서는 어 나 저것도 추라해볼래 너무 괜찮더라고. 내가 또 여러분 숫자 높은 거 좋아하잖아. 전자기기만 숫자 높은 게 좋은 줄 알았더니 이런 것도 숫자 높은 게 좋더라고. 봤더니 뭐래더라, 아밀라제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프로테아제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뭐 이제 그런 거래요. 그리고 요거는 아밀라제 50만, 프로테아제 3천 들어가 있고 요 골드 카무티효소는 아밀라제가 55만, 프로테아제가 1000, 뭐 이런 거는 이제 국수 많이 먹을 때 이제 그럴 때 고를 때 먹는 거겠지? 그래서 골드 카무티효소 1, 2, 3. 요거는 고구마 맛이었어요. 요거는 고구마 맛. 요거는 미숫가루 맛? 예, 네, 그래도 뭐 먹기도 편하더라고. 그 다음이 이제 요 착한 효소? 이건 아직 안 먹어봤어요. 그래도 엉마가 됐어. 박스방이 아주 이민가방에 다 쑤셔넣어가지고. 이 숫자 엄청 높더라고. 아밀라제가 70만에 프로테아제가 3,500. 이거는 밥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는 명절 전용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착한 효소 1, 2. 이거 효소 효소 두 가지 먹고서는 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종류별로 사봤어요. 이건 효소원 거예요. 한국 발효 주식회사에서 나온 거. 이것도 아직 안 먹어봤어요. 이거는 아밀라제가 532,000, 프로테아제는 380밖에 없네. 이것도 뭐 국수 먹거나 밥 먹거나 뭐 볶음밥 많이 먹거나 하는 날에 먹으면 되겠어요. 이건 썰머스 보온 도시락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좀 크면서 학교에 점심 싸갈 때 밥을 이제 보온 도시락에 싸가는 걸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요 근래 조금 전날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몰라 뭐 황태국에다가 뭐 어묵볶음 뭐 감자채볶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가 전날 나왔다 그러면은 먹으면서 꼭 엄마 내일 점심으로 이거 싸주세요 이제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지금 보온 도시락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조지 루시 거고 하나는 코스모스 거예요. 좀 원래 코스모스 거는 박스방 용도로 샀고 그 다음에 이 조지 루시는 되게 작아요 양이. 이거는 큰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온 가족이 뭐 소풍 가거나 할 때 이제 아이 밥이랑 뭐 국이랑 그런 거 좀 싸는 용도로 샀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 아이들이 쓰고 있는데 조지 루시의 단점은 플라스틱이야. 펄펄 끓는 국이나 이런 거를 싸기가 좀 그래가지고 고개 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는 보온도 잘 되고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요 코스모스 보온병을. 왜냐면 저희 집에 이따만한 죽통이라 그러나요 그것도 사이즈별로 두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저 그 혼자 셀프 산후조리하고 병원 갔을 때 진통 올 때 미역국 보온병에다 담아가고 밥 팍 지어가지고 밥도 보온병에 담아서 그러고 저는 애 낳으러 두 번 다 이제 갈 용도로 그렇게 샀는데 보온이 진짜 잘 되고 좋거든요. 근데 그 도시락이 밥 넣는 게 그냥 스테인레스예요. 그래서 큰아이가 이제 그걸 열 때 예민하다 보니까 감각이 좀 뜨거워 하길래 항상 이렇게 주방 티슈나 이런 걸 넣어서 같이 이렇게 잡구선 열어라 이제 그렇게 해주고 있었는데 되게 신기한 게 이 썰머스가 여기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썰머스 보온병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도시락 형태는 안 팔더라고요. 여기는 아무래도 이렇게 보온 도시락은 좀 한국 스타일이다 보니까 한국에서만 생산하는 약간 그런 건가 봐요. 그리고 제가 한국 가면 꼭 사오고 싶었던 거 막 리스트 적어놨던 거에 탑으로 있던 게 썰머스였어요.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이거는 까먹지 말아야 된다 해서 가자마자 주문을 해가지고 요 썰머스 보여드릴게. 이 숟가락인지 포카락인지 젓가락인지도 같이 들어있고 예, 이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뚜껑 열면은 여기는 반찬이 두 개더라고요. 반찬 그릇이 가지고 맨 위에는 별로 그렇게까지 따뜻하지 않아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반찬을 담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적당히 따뜻하게 먹는 반찬 뭐 몰라 뭐 감자채 볶음이라든지 잡채라든지 뭐 그런 거 그 밑에가 이제 밥 넣는 데인데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스테인레스인데 되게 좋은 게 이게 있어요. 이렇게 고무로 된 링.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잡고서는 열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이 밥 사이즈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코스모스 거보다는 조금 적어요. 그렇지만 대신에 좋은 게 국 사이즈가 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갖고 있는 코스모스 거는 국 담는 그릇이 약간 작거든요. 근데 애들이 국을 되게 좋아해서 국에다 밥 말아먹고 막 이런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조금 국 그릇이 컸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게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아니,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아이들 거 보온 도시락도 샀고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제가 왜 이거 밀크시슬 전에 장바구니에서도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꾸준히 챙겨 먹는다고. 이 밀크시슬이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가격대가 조금 있는데 한국의 영양제 중에 밀크시슬이 가격 대비 괜찮더라고. 퀄리티도 괜찮고 양도 많고. 그래서 밀크시슬을 좀 쟁여왔어요. 밀크시슬 1, 2, 3, 4, 5, 사실 6개인데 한 개는 지금 위에 안방에 있어요. 이미 먹고 있어가지고. 다음은 아이봉!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해요. 아이봉 예전에 제가 도쿄 갔을 때 메이크업을 자주 하지는 않지만 메이크업 하고 나서 눈이 뻑뻑하기도 하고 여기가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쓰긴 하는데 작년에 한국 갈 때 사야지 했는데 까먹었어. 안 적어놔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안 까먹고 사왔어요. 분홍색이랑 파란색 둘 다 써봤는데 분홍색이 저한테는 잘 맞더라고. 두 개 샀는데 하나는 이미 한국에서부터 뜯어 메이크업 한번 한 다음에 뜯었어 이미. 너무 갑갑해가지고. 언제 샀냐? 그 꽈배기 광장시장에서 꽈배기 줄 엄청 길었잖아요. 꽈배기 줄 기다릴 때 그 바로 앞에 약국 있어요. 그 약국에서 친절하시고 저렴하게 잘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약국에서 아이봉을 사면서 파스 같은 것도 좀 샀어요. 뭐 김장하고 청소 많이 하고 그럴 때 이런 파스가 도움이 돼요. 여기 한인마트에도 파스를 많이 팔긴 하는데 한국 약국에서 약사님한테 추천받아가지고 파스 사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재밌어. 그래가지고 요거는 맨담 강력한 소염 진통 효과. 이건 시원한 타입이라고 약사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거고 인타신 신신파스. 아 신신파스 옛날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신신파스 유명해. 저도 옛날에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거는 가격 대비 양이 많다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 약사님께서. 그래가지고 요거. 그다음에 여러분 제가 요번에 새로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는 고춧가루랑 이거를 어디서 쟁여왔냐면은 제주도 갔을 때 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에 하나로마트인데 어디였지? 까먹었어요. 애월이었나? 진짜 컸어요. 거기 하나로마트가 진짜 컸고 또 이제 그 근처에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였다 보니까는 국내산 고춧가루들이 막 이 생산지 별로 막 쫙 대용량으로 막 쫙 있었단 말이에요. 쌀도 막 쫙 있고 막 천국이었어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저는 다른 마트들도 약간 그런 식이겠거니라고 짐작을 좀 했던 거지. 근데 요번에 이걸 쟁였을 때는 이마트 역삼점을 갔단 말이에요. 나 깜짝 놀랐어. 아니 고춧가루 대용량이 없는 거야. 어디 갔지? 고춧가루가 막 요만한 어딨어? 여러분 루케티스 막 요만한 사이즈. 대용량이 없네. 놀랐어요. 이게 약간 마트라든지 동네별로 또 좀 구비해 놓는 품목들이 다르더라고. 그래가지고 롯데마트랑 이마트 두 군데에서 좀 있는 걸로 구입을 했어요. 남영양농협에서 나온 햇고추. 올해 딱 수확한 햇고추 보통맛. 경상북도 영양에서 온 태양초 고춧가루. 이것도 보통 매운맛. 많이 매운맛도 사고 싶었는데 많이 매운맛은 큰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갈치조림할 때 썼던 친정엄마 브랜드 매운 고춧가루 이거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친정엄마 브랜드의 매운 고춧가루 완 치우 샀고요. 같은 브랜드의 아주 매운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매운. 그래가지고 요거는 한 개만 사봤어요. 요거는 오늘 조언에서 나온 건데 칼칼한 국내산 청양고춧가루 해가지고 되게 매워 보여. 그래가지고 요거는 진짜 이렇게 뿌띠한 사이즈로 있길래 그냥 이것도 하나 사봤어요. 이거는 한국산 들깨가루예요. 들깨가루도 이렇게 거피가 돼가지고 되게 곱게 갈려진 거. 이거 너무 좋아 이런 거. 한국게 진짜 고소하고 맛있고 거피 들깨가루 완 치우. 이거는 이 껍질도 같이 갈려가지고 나온 거. 역시 똑같이 이것도 국산 통들깨가루. 그 다음에 이거는 홈쇼핑 보고 너무 추라해보고 싶은데 홈쇼핑에서는 한 1년치 파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인터넷에서 이렇게 소포장되어 있는 거 샀어요. 독일 거래요. 써있네 한국말로. 프로닥스. 제조회사는 중국이네요. 근데 그 홈쇼핑에서 막 왜 뭐 묻히잖아. 막 이렇게 막 케찹 묻히고 옷에 뭐 묻히고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빨았더니 엄청 깨끗하게 나오더라고. 예, 근데 이제 시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벼우니까 이 정도는 추라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시트 세제 완 추 뚜리. 이거 홈쇼핑에서 샀어. 진짜 이거는 홈쇼핑에서 이렇게 필라 내복을 팔더라고요. 이건 박스방 건데 뭐 말이 좋아 내복이고 그냥 약간 내복이라고 하기보다는 내복 같지 않은 내복 아니면은 이렇게 뭐 안에 뭐 기모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이렇게 얇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옷 밑에 받쳐 입기에도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위에 거 이거는 바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까만색 회색 네이비색 해가지고 박스방도 입어보고 아 이거 너무 좋다고 이런 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홈쇼핑 보다가 너무 괜찮아 보이는데 홈쇼핑은 또 막 대량으로 파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하나만 구입해봤어요. 이 폼 클렌저가 되게 약간 라인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장 신상? 예, 이라고 하길래 사봤어요. 골드 캐비어 폼? 오일 폼, 골드 캐비어 오일 폼? 예, 요거. 김호영 씨가 홈쇼핑에서 엄청 잘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엄청 많이 팔길래 요것도 개별로 하나만 사봤어요. 이거는 그 조성아 레몬청 클렌저?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거품이 나는 거였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너무 잘 지워지더라고. 화장 뭐 허여가지고 뭐 보이세요? 뭐, 암튼, 레몬청 클렌저. 킹뚜껑 이거 엄청 매워가지고 작년에 먹었을 때 이거 진짜 못 먹겠다 막 싶었는데 가끔 생각나더라고. 여기 있으면서 가지고 하나 사왔어. 신라면 더레드? 이게 더 매운 건가 그러지 않아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불닭볶음 팥면, 불닭볶음면이 여기는 진짜 종류가 다양해서 뭐 카레 맛, 뭔 맛, 뭔 맛. 의외로 이 탕은 아직 안 들어온 건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겸사겸사 마트에 있길래 요거 하나. 한국 가면 내가 이거 꼭 사오겠다. 엄청 다짐을 했던 게 추억의 스파게티면. 이런 거 생각날 때 있어. 가끔씩 이게 땡겨요. 그래가지고 엄청 먹고 싶었는데 요번에 갔더니 마트에 있는 거야. 지금 보자마자 얼른 사왔어. 그다음에 여러분, 제가 편의점 갈 때마다 진짜 매번 눈에 불을 켜고 봤는데 한 번도 찾지 못했다가 그 한남동 숙소 떠나기 하루인가 이틀 전에 막 재고가 들어왔나 봐요. 다 쓸어왔어. 노가리찌! 이 노가리 청양마요 맛 진짜 맛있어. 와, 강추! 저와 입맛 비슷하신 분들, 혹시 뭐 꾸잉찜 맛있게 드셨던 분들, 이 보이면 쟁이세요, 쟁여. 저 그때 되게 웃긴 게 편의점 거기 과자 코너에 예쁘게 진열도 안 해놓으셔서 그냥 다른 과자들 위에 이렇게 얹어놓으셨더라고. 왠지 올려놓으면 팔리고 올려놓으면 팔리고 그랬던 것 같아. 진열도 안 해놓으신 거를 저도 올려져 있길래 쓸어왔어요. 제가 너무 좋아해. 산모용 기장미역. 육수가 아주 굉장히 맛있게 돼요. 기장다시마 완. 슈! 곱창김인데 그 잰 거 아니고 그냥 김 있잖아요. 그냥 김이에요. 국산 고사리예요. 전혀 안 보이겠지만. 고사리. 요건 두 개 샀는데 한 개는 어딘가 딴 데 딴 봉지에 들어있나 봐요. 디포리. 솔치. 보리새우. 이걸 다 해놓으셔가지고 아주 클리어하게 보이지 않지만 요거는 좀 열어서 보여드리고 싶어. 육수 모음집 그런 건데 육수 모음들이 하나는 약간 디포리랑 멸치 위주고 하나는 약간 새우랑 게 약간 요런 거 위주인데 저는 새우랑 게 들어있는 거 샀어요. 약간 요런 식으로 어쩌고 생선인지 멸치인지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새우들이 막 봐봐 요런 식으로 요런 새우도 있고 막 너무 괜찮아 보여가지고 요거 육수 모음집 한 봉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멸치볶음용 멸치. 아귀포 그 왜 이렇게 쥐포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거는 진미채? 잘 안 보이네요. 이거는 황태채? 건홍합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지난번에 조금 너무 조금 사가지고 이번에는 건홍합을 완치우 샀어요. 제가 얼마 전에 겉절이 담글 때였는지 백김치인지 뭔지 담글 때 그냥 그 기장에서 샀던 액젓 안 쓰고 일반 액젓 쓰니까 몇몇 구독자님께서 알아채시더라고. 그때 기장에서 산 거 다 쓰셨나 보다고 다 알아채셨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기장에서 액젓을 조금 더 큰 걸로 샀어요. 작년에 너무 아쉬웠어. 그 다 먹고 나서. 그래가지고 너무 맛있더라고. 영동 식품 액젓, 요 멸치 진액도 사왔어요. 불투명하고 안에 건더기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보이고 막 그래요.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이거는 나물이나 볶음이나 뭐 국이나 찌개나 그런 거 할 때 자주 쓰이고 요렇게 진액은 김치 담글 때 쓰면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두 가지. 젠김! 올리브영 블랙 프라이데이였어요, 여러분. 교보문고에서 책이랑 온갖 귀여운 거 막 샀는데 귀여운 거는 그냥 늘 사는 거니까 두고 책을 좀 보여드릴게요. 좀 요리책 같은 걸 다양하게 보면서 어떤 걸 살까 이렇게 봤는데 이곳에서 구입할 수 없는 스타일의 요리책을 좀 사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가지고 그래서 보게 된 게 요 일본 가정식? 예, 여기 괜찮더라고 느낌이. 아직 읽을 순 없어요. 읽을 순 없는데 약간 제가 평소 만들어 먹는 밥 반찬과는 또 약간 색다른 느낌의 식재료 조합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좀 이렇게 인스타 이런 거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한 번쯤 기회가 되면 구입하고 싶다 싶었는데 의외로 괜찮은 게 있길래 요거 하나 사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글로 번역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파리의 심리학 카페? 한 두세 장 읽어봤더니 좀 괜찮은 것 같길래 요거. 그 다음에 삶의 면역을 기르는 자기 돌봄의 심리학. 스몰 트라우마. 그 다음에 요거는 소설이에요. 비가 오면 열리는 상점? 표지가 너무 괜찮지 않아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 여기까지 합시다. 한국에서 공수해온 너네 집 통장털이 끝! 곧바로 먹어봅시다. 맵네요. 맛있게 맵네요.